반갑습니다. 이사돼서 김진환입니다. 우아하게 좀 듣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우아기입니다. 우아기요? 우아기. 그래서 우아기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따라 배우려고 아버님 말을 따라 배우려고 그리고 이제 부산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얘기 드리자마자 늦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리지 억울합니다. 두 번째 향입니다. 저도 향기한 자를 씁니다. 미향. 아름다운 향이죠. 저는 신세된 향기, 신세한 향기. 진향이라는 이름이 좀 그렇습니까? 북쪽 사람들은 진짜 좋아했습니다. 네. 북쪽 분들은 향자, 향기 향자를 이름 많이 넣습니다. 제가 개성에 근무할 때도 같은 개성남 관련의 북쪽 직원들 중에도 서양이 김향, 외자, 홍설향, 향자 많이 써요. 그런데 남자가 향자 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초류향도 있습니다. 아, 예. 중국.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전쟁이 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장 윤희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여러분들 참 분노가 심이죠. 네. 전 뭐 의원님도 잘 알고 남편도 김상석 선생님도 잘 아는데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분노는 어떤 거냐면요, 똑같으실 건데 인간의 존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매일같이 그자, 전 몸잡자였습니다. 그자 윤석열로 인하여 국민들의 이 피폐함이 부들부들 떨려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은 을사늑약과 신양 그 많은 과정 중에 있다고 좀 봐요. 어떻게 스스로 거꾸로 떨어지죠. 얼마나 분노가 있습니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그 차이로 졌기 때문에 분당 체제는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체제는 식민의 현재 진행입니다. 식민, 일제에서 또 다른 패권 국가, 근데 같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쪽 분야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통일평화문제 전착에서 연구를 하다가 통일평화문제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바로 북쪽. 그래서 북쪽체제를 연구했습니다. 통일평화북 이야기입니다. 통일평화라는 건 사실은 19세기 이후에 동아, 19세기 이후에 일제 식민 부두가 있고 그 140년의 역사 쭉 보고 있으면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것은 그 식민의 현재 진행의 속성을 가진다. 권력이 직관적이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전쟁의 구조를 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고 들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일반과 불협치인 외교 이런 모든 것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촘촘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이고 앞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심각해지죠. 대놓고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윤석열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일본. 대한민국일까요? 다음이요? 진짜 어디에서 괜찮아요? 그들은 이 공동체가 그들의 국가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실패, 정책 실패를 악순환하는 모두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인식의 실패. 방금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산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성공했을까요? 아주 도발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성공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인식의 실패도 아주 완벽하고 그래서 평화의 실패였다고 많은 인식의 실패가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같이 있었습니다. 이 인식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철저적 비정상의 그림들의 분단입니다. 분단체제. 무엇을 모르고 어떤 인식이 없는, 어떤 인식의 한계, 인식의 부재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분단체제는 엄청난 유명입니다. 저에게 그걸 전혀 몰랐다고 통찰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단체제라든지 일제, 미국, 분단, 저 메커니즘, 북미관계, 독재정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문제 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의 대외인식과 국제적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 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북미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 전체를 인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에 1년의 사태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평화의 양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랬을까 보면 아십니다. 아, 이거 호텔에다 있는 겁니다. 이완용의 전인식 전인식이 정진석의 이슈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썩어 얹어지겠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봤던 대통령의 이슈와 똑같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독도 대통령이 대놓고 NSS, 일본 NSS는 우리의 저도 공부했었던 정말 NSC,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소 NSC, 일본판 NSC입니다. 그 NSS, 일본의 NSS가 자기들 이 독도를 유입군 한강 주장하죠. 그거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미쳤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의 모자람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무지무게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무지무게님도 있어요. 플러스 확신. 왜 그럴까요? 일본은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깊숙이 오랫동안 뛰어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형태에서 아까 강의했던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에 그걸 거부, 길거리가 거부들, 그 거부들의 기도는 누가 될까요? 일본 거부죠. 일본이죠. 아주 규칙적입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2년 갈등으로 그냥 치워줍니다. 2년 갈등 치워버려요. 아니죠. 조직적으로 보면. 뭐 미국의 레드 마찬가지죠. 한국 정치 끝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은 45년 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한국 정치를 손을 놓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주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보시겠어요. 그리고 1965년 JP 김종필 JP 오히려 그때 협의했던 거죠. 골치 아프니까 이거 미국이 이제 한일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수교 다시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박정희한테. 일본에서는 이걸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잘못했던데, 우리가 당시에. 독도를 그냥 군사 작전해가지고, 다이나믹트 수천 톤 넣어가지고, 폭파해서 수장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아프면 하지 않냐?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게 지금 달라졌을까요? 맞죠? 이 70년, 50년 똑같은 엄청난 시대적 반격 속에서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친일 기득권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사키 지랑한테 돈 받았어? 저는 같이 근무했었어요. 참여 정부 때 인수위 근무의 소년단. 자, 노무현 대통령만큼 자존심 강하신 분이었죠. 인수위 끝날 때 중에 대통령께서
저는 NSC를 만드는 역할이었어요. 그 실존식을 만들고 일을 했었죠. 저하고 몇 명 불러가지고 인수위 끝날 때쯤입니다. 포함해서 당시에 라모, 김모, 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도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한테 누가 계속 알려버렸어요. 이 세 사람 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걸 계속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여러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전원에 자꾸 써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써자. 이렇게 인사에 대입했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많은 인사들, 미국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을까요? 강남의 폐영원 같은 사람, 누가 보여줬을까요? 누가 보여줬을까요? 미국과 일본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손잡고 있을까요? 철저하게 대입하죠. 이런 인식 놀랍지 않습니다. 그때도 늘 그랬었어요. 우리가 완강히 그러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 썼어요. 대통령. 그래서 내 가정교사를 썼게 그냥 정책 결정이 못 돌아가겠는데 가정교사를 썼게 그냥 어쩔 수 없다. 썼어요. 이후 외교부 장관하고 외교부 중에 갔었죠.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도 공연이 없어요. 원래 그런